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한 돌파 의지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당장 다음 주 후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대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심 있으면 말을 해봐라.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 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업무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 강점, 강제 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이자 대통령직 속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해법은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하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좀 그만하자고도 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개묘 늑약과 진배가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강제 동원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제 동원 사실마저 부인했습니다. 지난 1월 유엔 인권 검토 회의에서 일본은 강제 노동은 없었다고 일본 정부한테 양보할 수가 있나는 식으로 느꼈습니다. 거의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12시에 만나서 죽 가져자 둘이서 만나요 풍정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죽 가져자 죽 가져자 우리 기술 죽 가져자 짜릿한 죽 가져자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